기상청은 오늘 8월 11일 목요일 언론인 기상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효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구 집중과 고층 건물 증가 등 지속적인 도시 발달은 공기의 흐름을 왜곡하고 태양 복사의 흡수와 반사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표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에너지 불균형은 돌발 홍수, 폭염, 산사태 등 수많은 기상재해를 초래하는데요. 특히나 도시화로 인한 도시 열섬은 온열 질환,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급증,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도시기상 관측을 통해 도시 내 녹지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8월 둘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8월 11일 목요일 도심지 녹지와 상업지의 기온 변화 특성에 대한 언론인 기상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기상청은 도시기상 관측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도시 열섬, 도시 풍화측 강수 증가 등 도시기상을 도시 내 녹지가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시로는 선정능 녹지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도시기상 관측 연구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도시계획 수립 지원과 지자체 기후적응 대책 수립 지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